자, 오늘은 이 껌맥입니다. 껌맥. 기다려봐. 이거 껍데기. 이거 하나 먹어봐.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. 야, 근데 학교? 하, 대박이다. 학교 극가에 거 난 열 번도 할 수 있겠다. 근데 우리 한변. 오, 이제 변플루언서. 뭔 소린데? 진짜 몰라? 아니 변호사 플러스 인플루언서. 아니 우리 차 변호사님은 변호사이기 전에 이 슈퍼스타잖아. 근데 우리 한변이 차 변호사님 대리를 한다? 그럼 한변도 같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런가? 야, 이거 우리 후배님 이거 너무 잘 나가는데? 이거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니야? 어? 변플루언서는 무슨? 내가 베이비시터냐고. 노동청에 확 신고해버릴까?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한변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. 난 차 변호사님 딸내미 픽업은 막 10번, 20번도 할 수 있어.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. 유명해져서 뭐하게? 뭐하긴, 프리랜서 개업해야지. 이 출퇴근이 내 맘대로이니 자유로운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개업한 선배들 보면 전혀 자유로워 보이지 않던데. 하긴 개업변이도 바쁜 거 같기도 하고, 그지? 이참에 그냥 확 다 때려치고 그냥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이나 해버려? 결혼 생각 있으면 소개팅을 좀 열심히 해. 점심시간에 퀵으로 하지 말고. 응? 저기요, 안 그래도 소개팅 지금 줄 서 있거든요? 이러다가 우리 동기님이랑 계속 점심 먹어줄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.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? 네네, 지금 소개팅 접수되는 상황으로는 최소 주 3회? 와, 그 정도면 소개팅 머신이네. 시간 안 아까워? 그냥 좀 빨리 골라.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던데, 응? 봐봐, 사람들이 이상한 게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하니까 무슨 막 드라마처럼 멋진 대사 읊으면서 똥품만 잡는 줄 알아요. 현실은 이 짠내 나는 직장인인데. 거봐, 혼자서도 이렇게 짠내 나는데 결혼하면 오죽하겠냐고. 나는 그래서 비혼. 인간은 애초에 서로 뭘 나눌 수 없는 이기적인 동물이야. 그 부분은 나도 동의.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심을 넘어설 정도의 짝을 만나면 되는 거지. 난 그런 여자 만나잖아?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. 그래, 우리 후배님 뭐 힘든 일은 없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. 뭐 소등심 뭐 저런 거만 빼고.